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 바벨론 제국과 성경, 시드기야 왕과 그의 아들들의 비참한 최후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161쪽에서 164쪽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로 점령하지 못하고 포위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그만큼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항복할 경우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면서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끝내 바벨론 왕의 회유나 예레미야의 조언도 듣지 않고 18개월을 성 안에서 버팁니다. 18개월을 한 대잠을 자면서 예루살렘만을 노려보았던 바벨론 군사들은 18개월 만에 성을 함락시키고 결국 참았던 분노를 뿜어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예레미야 3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시드기야는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비밀 통로로 아라바까지 도망을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시드기야는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신복들을 대동하고 참호를 통해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 광야로 도망을 했는데 이때 변절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실을 바벨론인에게 고해 바쳤다고 합니다. 이에 바벨론 병사들이 날이 밝자 급히 시드기야를 추격했고 결국 시드기야가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 앞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조롱을 두려워했던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어린 두 아들의 목이 달아납니다. 시드기야의 신하들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힙니다. 이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나라의 왕에게 처해지는 일반적인 보복입니다.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가 사슬에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모습을 예레미야가 모두 기록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당시 시드기야의 나이는 32세였습니다. 21세에 왕이 되어서 11년을 통치했을 때였으니까요. 그러니 그의 두 아들은 어린 소년들이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의 두 눈으로 마지막에 본 것이 두 아들의 목이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조롱을 두려워하던 체면을 중요시하던 왕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의 나중 모습을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더 안쓰럽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37년째에 바벨론의 왕이 여호야긴 왕을 옥에서 풀어주어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하고 죄수의 옷을 바꿔주었으며 여호야긴은 남은 평생 연금을 받으며 바벨론 왕과 늘 식사를 함께하는 대접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여호야긴 왕과 같은 대접 정도는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아들들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그렇게 불타고 무너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모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바벨론 제국과 성경,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에스겔이 그린 성전 조감도 3차 포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